울지 않으면은 실도끼미가 잠에서 깨어나네. 홍대로 왔다가 이게 대체 뭔 일인지. 정말인가? 그럼 무딘 가위도끼미를 처치하고 무딘 가위를 좀 가져다 주게. 아이고, 여군에, 아이고. 아이고, 고마워. 가위. 와서 채팅창을 닫아. 울게. 실도깨비가 깨어나면 안 되네. 아유, 살았다. 덕분에 호흡되고 실도깨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네. 정말 고맙네. 이게 다 취영감 때문이네. 혹을 울음주머니라고 속여 실도깨비에게 혹을 내주었다는 말에 혹해서 그만. 취영감한테 속은 실도깨비는 날 보자마자 혹을 떼지 못하도록 아예 실로 박아버렸지 뭔가. 무딘 가위 도깨비의 가위로만 실을 자르고 혹을 뗄 수 있었네. 아무튼 자네 아니었으면은 이대로 몸의 수분이 다 말라버릴 뻔했어.